전국 58명의 대학 총학장들이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. 전국 대학 총학장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를 예방한 이들 총학장들에게 박 대통령은 젊은 세대들이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사명의식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편 중앙청에서 각급 검사장 회의를 마친 검사장 일동도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부정과 범법 행위 등 우리의 발전과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사회약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.